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가 됐지만 사각지대에서는 동물학대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동물학대와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전기쇠 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한 농장이 적발됐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파주에 위치한 한 육견 농장. 도살장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버젓이 개 사체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전기쇠 꼬챙이와 토치가 보입니다. 전기쇠 꼬챙이를 사용해 죽인 다음 토치로 털을 그슬린 겁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에게 고통을 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것도 살아야도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다고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이 많으면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없으니까 이거 그냥 해서 한 분 한 분 해둔 것들. 도살장에서 불과 몇 발자국 되지 않은 곳에 개 우리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60여 마리의 개가 겁에 질린 채 갇혀 있습니다. 개 먹이로는 사료 대신 음식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지만 미신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축 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는 도민 제보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새벽 시간 잠복 수사한 결과 도살 현장을 적발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전국 최초로 그 동물 복지를 위해 동물 복지국을 신설하였고 특사경 내에 동물 학대 방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물 학대 행위 불법 행위를 연중 강력하게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동물 학대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도 특사경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동물 학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과 함께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 출TV 최창순입니다.